채로 채로 지덕 채로예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을 추구합니다. 세파. 세이노의 가르침은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인간관계, 성공, 자아실현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먼저 세이노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자신의 태도와 생각의 방식을 바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이노는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행복은 자신의 마음이 결정한다고 말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세이노는 또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인 호기심과 배움의 의지를 평생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세이노는 좋은 인간관계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세이노의 가르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세이노의 가르침 핵심 문장을 알아보자. 1. 삶은 자신의 마음이 만든다.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다. 3.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4.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 5.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6. 행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느냐에 달려있다. 7. 젊은 시절에 성공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8. 자신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9. 언제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10. 지적인 호기심과 배움의 의지는 평생 유지해야 한다. 11.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영향받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믿어야 한다. 12.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13. 자신을 아는 것이 성공의 출발점이다. 14. 다 자신이 만든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5. 성공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찾아진다. 16. 좋은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17.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8. 행복은 공유할수록 더욱 커진다. 19.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20.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